힙합의 자존 타이거 JK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힙합 디바 윤미래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행복한 힙합 부부 타이거 JK 윤미래 씨를 만났습니다. 화보 촬영이 한창인 힙합 부부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모델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조단. 온 가족이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다 같이 나오신 이유가? 아 오늘 그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조단이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좀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아서요. 카메라를 빼앗고 촬영장에 대자로 누워서 두 사람에겐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플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 조단. 조단과 함께하는 촬영장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조단 이제 그만 놀고 촬영하자. 인내한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손 안 드셨어요. Stop and love. Stop 아동학대. Love children. Yeah. 저도 이제 힙합맨이에요. 왜 태어라는 이름을?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그 얼굴에 그 주름이 져서 태어났었어요. 그건 슬픈 일 아닌가요? 아니요, 되게 멋있게. 아 멋있게? JK는 그냥 본명. 네. JK 김동욱 씨는 왜 JK일까요? 그래서 제가 혼내줬어요. 그 오빠는 또 많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JK 오빠가 그 오빠를 따라하는 줄 아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뭐 방송국에서 PD님이 항상 저한테 동욱아 3년 동안 저를 동욱이라 부르셨어요.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무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운 타이거 JK 윤미래 부부. 유미래 씨 음식 잘하세요? 음식? 저 네. 뭐 제일 잘하세요? 파스타요. 또? 떡볶이, 닭도리탕. 닭볶음탕. 네. 닭도리탕. 닭볶음탕. 볶음탕이에요? 도리. What's 도리? 도리는 Japanese. Oh, I'm sorry. You're welcome. 닭볶음탕. 네. 타이거 JK 씨는 무슨 음식 잘하세요? 저는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요. 잘하지만 안 해요. 왜 안 해주세요? 사랑한다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70이 될 때까지 게임을 할 거예요. 네, 무슨 게임일까요? 밀고 당기는 게임을. 설레임, 밀고 당기는 저 게임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저 배울 수. 애정 표현 자주 해주세요.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말하시게요? 집에서요. 단독 촬영하는 아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타이거 JK. 너무 이뻐. 항상 조단 때문에 아기 보고 있을 때가 정말 이뻐요. 네. 여자친구 같은 느낌? 결혼 3년 차. 그러나 여전히 신혼부부 같은 언니, 두 사람. 리현정 언니. 아유, 보기만 해도 그렇게 좋을까요? 아이 엄마 같지가 않아요. 왜요? 아이 엄마 치고는 너무 예쁘고 젊어요. 네. 그런 표정. 그렇게 하세요. 당신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하세요. 조단이가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빠를 좋아해요? 지금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아빠를 더 좋아할까요? 같이 많이 안아주고 같이 비행기 태워주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줘서. 어디 한번 볼까요? 타이거 JK의 조단 놀아주기 3종 세트. 하루 종일 아빠 곁을 떠나지 않는 조단. 정말 행복한 부자의 모습이죠.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조단 잘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힙합 부부답게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이들 부부. 언제 나오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빠가 가사를 너무 빨리 안 써준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알아서 먼저 안 해주세요? 이 Stop and Love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사를 만들려고 고민 중이에요.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지금까지 타이거 JK 윤미래 씨 그리고 조단이었습니다.